반갑습니다. 226번 보겠습니다. C단계. 이제 B단계는 선생님이 이제 유형 두 개는 안 풀었어. 여기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미안마. 이제 C단계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자연수 전체, 이것도 보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Large A, 우리 친구들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 이놈들이 다 자연수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다음에 Large B. Large B의 집합, log E A, log E B, 그렇지? log E C, log E D. 이놈도 자연수. 오, 그래? 연수 자연수야. 그럼 밑을 크게 봐야 되지, 우리 친구들. 이 A, B, C, D는 우리 친구들 E의 거듭제곱골이 돼야 되겠다. E의 거듭제곱골. 그렇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놈도 자연수, 이놈도 자연수, 이놈도 자연수, 이놈도 자연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 그때 문제는 뭐냐면, A 교비가, A,B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때, A 더하기 B는 12래. 그때, D 빼기 C를 구하라고 했지?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나와버렸다, 우리 친구들. A, B, C, D가 E의 거듭제곱이니까, E의 1승, 뭐 E의 2승, E의 3승, 뭐 E의 4승. 이렇게 되는데, E의 거듭제곱 더해서 12가 나오는 것은, 4 더하기 8밖에 없잖아. 오 마이 갓. 그래서 A는 2의 2승이 되고, 우리 친구들, B는 2의 3승이 되겠다. 왜? A, B, C, D가 대수관계를 적어놨으니까, 대수관계가 적어놨으니까. 됐니? 그래서 A는 4. B는 8. 오케이. A는 4. 아하하. B는 8.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친구들? 2가 되죠. 이 값이 얼마야? 3이지. 8이 2의 3승이니까. 근데 지금 교집합이 AB라고 했어. 4, 8. 그러면 이 두 개가, 그치? 이놈이 4고 이놈이 8이 돼야 되겠지. 그래, 교집합 4, 8, 4, 8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C는 2의 4승이 되겠죠? 2의 4승. 그 다음에 D는 우리 친구들 2의 8승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C는 2의 4승, D는 2의 8승. 그럼 2의 4승이 좀 어려워, 16. 2의 8승 더 어려워, 256인가, 우리 친구들? 그렇지. 됐니, 우리 친구들? 맞나? 32, 64, 128, 256. 맞네요. 네, 이 둘이 빼주라고 했었지? 그래서 D 빼기 C는 256 빼기 16이니까 상큼하게 240이 나오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이놈들이 자연수야. 그 밑을 크게 봐, 우리 친구들. A, B, C, D가 E의 거듭제곱골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됐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